고춧비요. 주문이 9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일어나요. 이제 애들 준비 정신없이 하고 저는 이제 도시락 가방 챙기고 정확히 오세요. 9시 45분에. 그러면 이제 막내를 달고 가야 돼요. 근데 막내가 자고 있으면 자는 걸 또 이제 없고 같이 이제 셋이서 등원을 하죠. 해요. 시험 먹지 말고. 잠깐만, 엄마 머리. 이제 문 열까요? 눈이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겠어요? 네. 맞죠? 엄마 잘 따라와요? 무거워. 너는 나랑 착살이 다 왜? 무거워? 나 내가 더 무거워. 차 왔어. 왔다. 잘 귀신. 이게 뭐야? 비가 왔대. 그래, 차 왔어. 차에서 내 차로 바로 할게. 잠깐만요. 누나, 안녕히 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빠이빠이. 조용히 하겠다. 형들 보내고 나면 집에 와서 난리 난 이제 집을 이제 업은 상태로 이제 계속 이제 치우죠. 집 어디야? 나 집! 집 뭐해? 지금 나 TV 틀어놓고 인터넷 쇼핑 중.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완전 꿀이에요. 지금 몇 개월이야? 지금 25주 지나서 이제 7개월. 진짜 살 얼마나 쪘어? 나 원래는 42kg였는데 42kg였잖아. 내가 키가 150이니까 그래서 한 42kg였는데 지금 48kg까지 쪘어요. 6kg. 야, 나는 임신한 거 알게 됐을 때부터 4kg가 쪘거든? 임신한 거 같은데 라고 했을 때가 4kg 쪘었어. 그래서 총 24kg 쪘지. 몸이 입덧도 아픈... 없었잖아. 그거 축복이야. 그러니까. 네, 나도 입덧이 셋도 없었어. 난 다 먹덧이었어, 먹덧. 솔직히 내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뀌어. 그래? 주변 사람이 딸은 보셔야죠 이러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다 나한테 딸은 봐야죠 라고 말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내가 그 그러니까. 사람 기대를 내가 또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 기대를 언니가 왜 충족시켜줘. 나한테 되게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근데 그 기대가 언니의 기대이기도 하지.